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 TV 만나서 반갑습니다. 대파, 바로 앞전에 영상에서 대파 화분에다 심어서 보관해 놓고 싱싱하게 먹는 방법 올렸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좀 가는 대파하고 굵은 거는 화분에다 심고요. 가는 대파 남겨놓은 거 하고 겉잎 딴 거 하고 활용하는 거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렇게 겉잎 딴 거 하고 이거는 좀 작은 거 속에 이쁜 것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는데요. 이쁜 것은 또 잘라서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. 요거를 저는 이제 이 효능은 제가 잠깐 조금씩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세하게 보는 거는 끝나고 이 아래 더보기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여기 겉잎 있잖아요. 오른쪽에 두꺼운 거 저거는요 잘게 썰어서 대파 부침을 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. 밀가루를 넣고 하지 마시고 쌀가루 하면 더욱더 좋고요. 저는 전분가루 하고 메밀가루 넣고 네, 한 서너 숟갈 넣고 이제 이 대파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물은 안 넣고 저는 계란으로만 반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.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. 이게 얼마나 이파리에도 영양가가 많은지 저따가 이제 당근 조금 넣었어요. 색깔이 너무 파라니까 가루를 많이 안 넣으니까 이파리는 많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체다치드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또 좋아하니까 넣어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넣어서 또 만들어서 먹으니까 또 더 색다른 맛이 나죠. 노릇스름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부쳐놨다가 며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도 돼요.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겉에 두꺼운 거는 부친 게 다 해서 먹고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쁜 거 약간 속에 파란 거 좋은 것은 썰어갖고 또 이제 냉장고에 냉동실에도 얼려놓고요. 이런 거 이제 냉장고에 이제 올려놓고 먹는 거 저기다가 소주를 넣으면은요 절대 빨리 안 변하고 오래 한 달 이상 보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주를 소주잔으로 한 뭐 양이 많으면 두 컵 소주잔으로 적으면 한 컵 정도 넣어갖고 다 흔들어 주는 거예요. 섞어지게 저기다가 넣고 그렇게 하면 오래 더 보관이 되고 물러지지가 않고 썩지가 않으니까 참 좋아요. 제가 저기다도 소주 저기는 이제 병이 적으니까 한 잔 정도 넣고요. 저 긴 통에는 두 잔 정도 넣었어요. 저 큰 통에는 그랬거든요. 저렇게 해갖고 흔들어서 해놓으면 소주가 다 묻어서 빨리 안 변하니까 꼭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저도 놔두다 보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. 그리고 양념장 이제 대파가 많으니까 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한 1kg짜리 유리병에다가 해놓고 그걸로 무칠 때라든가 양념간장 필요할 때 많이 쓰고 합니다.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좋고 화분에 심은 것은 좀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또 자라면은 또 따서 먹으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죠?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복받습니다. 누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셔서 건강정보와 면역력 건강음식과
건강 운동과 함께 하시면 건강 인생, 팔팔한 인생 함께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